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더 중요하겠죠. 가르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가르침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면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행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비로소 인지를 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서운 말이지만 그래도 원리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습관들을 탁월한 습관으로 갖고 가시는 계기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앞에 나와서 무대에 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저처럼 이렇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별것이에요. 제가 이 습관을 저의 습관으로 만드는데 10년 이상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열받으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관계와 사업을 힘들게 하는 그 구습조차 형성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횟수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또는 그것을 상쇄하거나 압도할 만한 시간과 횟수를 더하는 길 외에 우회로를 인생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일찍부터 출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해요.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거예요. 한번 쭉 뻗어볼까요? 잘하셨어요. 아마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해볼까요? 우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등을 가볍게 안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앞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할까요? 혼자 계신 분들은 맨손 체조를 해요. 또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횡재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두 번째 원리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우리 친구나 또는 선배님이나 후배한테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이번 집회의 주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나마 차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원리는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하되 여러분 참 시작한 지 몇 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듣네요. 계속 그렇게 너무 저만 쳐다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냥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해야 되나 보다. 얘네들이 좀 절박한 모양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지 않는데 물론 이제 네, 우리 학생들이 군데군데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채플이나 기독교 교회로 이런 강의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는 학생들도 많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눈 감는 학생들이 제법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눈 뜬 학생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 바꾸겠어요. 사랑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명이다. 수명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다.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학교 경건회나 이런 데서 기도할 때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딱 한 문장만 해요.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회나 대학부는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은 선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청년회는 이 선배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후배 사이에도 여러분 잘만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이 우정을 갖다가 계속 간직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귀기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기 있겠지만 굳이 손들 필요는 없어요. 사귀기 시작한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너무 일찍 부부 행세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먼저 강조한다 그런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귀었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냥 그건 사귀어야지.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해봐요. 좋긴 좋지만 이 설레는 마음을 배제하고라도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잘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랑 잘 되더라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람과 또는 우리 친구나 선배, 후배 사이에 사랑이 수명이 짧은 사랑이 아니라 수명이 긴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우리 이번에 앞자리, 뒷자리 앉은 분들끼리 한번 눈 맞추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어요. 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앞에 뭐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제가 순서지를 올라오기 직전에 잠깐 받았는데 이런 문구들을 보니까 아마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준비한 것도 하겠지만 좀 여기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를 좀 더 섞어서 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제 종종 주례를 하는데 오늘도 점심때 곧 주례하게 될 신랑 신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네, 우리가 사랑을 하든지 연인 사이가 되고 가까운 친구가 되든지 또는 어떤 직업과 소명을 찾아가든지 이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꼭 드는 생각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조교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때도 이제 주례를 했어요. 이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선물이랑 카드를 하나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이 좋아서 그 친구 허락을 맡아서 이제 기회가 되면 간혹 읽기도 해요. 뭐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지내오면서 사실 저는 25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저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흔한 이상형의 조건 하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결혼을 꿈꾸고 계획하고 또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즈음 저에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 책도 찾아보고 여러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많이 상상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바로 두 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을 옆에서 모시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각각 고유한 색깔을 띠고 있지만 조금씩 자연스레 서로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나와 내 남자친구의
먼 미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한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저 사람이 유자차가 먹고 싶다면 기꺼이 내가 커피를 기쁘게 선택하여 먹는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고 그 시간들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여주셨고 제게 결혼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용기와 설렘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교수님께서 해주신 주례 말씀이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문장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진정한 사랑이 언제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과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 사랑이라면 그것을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간이죠. 아름다운 결정이고요. 그런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약속을 하게 만든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준수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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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예요. 혹시 처음 들어본 문장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둘이 일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 한 약속을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준수하게 지키게 만드는 것은 많이 다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속을 하게 만든 것은 감각과 감정이었어요. 그 남자애를 봤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남자를 봤을 때 어떤 설렘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감각과 감정이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걸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귀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상대를 감시하기 시작해요. 그 감각과 감정,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 같으면 추측을 해요. 저게 딴년이 생겼구나.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도 검열을 해요. 옛날에 오빠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현대 대중매체나 이런 걸 많이 도와줘요.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뿐인 인생이라니까. 또 영원히 산다고 생각도 안 해 이제는. 하나뿐인 인생이라니까 그냥 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필패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만든 건 맞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의 3부 6장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장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면 돼요. 그거 실은 제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감수만 했을 뿐이고 우리 이종태 형제가 번역한 건데 어떻게 하다가 공역자로 같이 올라간 거예요. 불필요한 얘기인데 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읽을 때까지 미각을 돋우기 위해서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그것은 의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며 습관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것이며 은혜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그 힘은 다시 한번 의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며 maintained by the will,
습관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것이며 strengthened by the habit 은혜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reinforced by the grace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면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나 나 자신이나 그 배우자를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그 한순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습관,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책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으로 치환해서 얘기를 하자면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구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맑기도 잘 알아듣네요. 자, 아멘이 언제 나오는가를 통해서 나는 청중을 평가하는 성향이 있는데 자,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 한편으로는 결정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품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신앙적인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청년 시절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좀 서론삼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시절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동거를 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겠다거나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필요한데 신앙적 용기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탁함으로써 얻어지는 용기인데요. 용기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용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용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 중에 나오는 용기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쟁 중에 돌진해 나가고 솔선하는 거예요. 수범하는 거예요. 이건 전시에 필요한 용기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평상시에서의 용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전시는 안 좋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적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생명의 위협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불분명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서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서 용기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매게 될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정진하는 힘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용기라고 불렀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상시의 용기란 무엇이냐?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용기가 없는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정진, 발걸음을 뛰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순간들이 도처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다 이해를 못해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끝까지 넘기고 서고에다 그 책을 딱 꽂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온다면 당신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첫 시간에는 다 잘 듣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의 지적인 여행, 존재의 여행을 떠나면 당신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용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독교는 선행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선행을 모든 것의 기초로 보진 않아요. 이거 내가 당부인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결혼하거든 혹시 애를 낳거든 여러분의 애를 너무 착한 애로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행한 애를 만들 거예요. 굳이 양육의 목표를 세우려면 건강한 자녀를 키우려고 해야지
착한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성경적 표현을 보면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덕이란 선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선행의 반대말은 악행이에요. 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변덕이에요. 혹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아세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때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고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변덕이 심한 동물은 무엇인가? 답은 뭐예요? 너죠, 너. 그럼 선행과 덕이 다르다 그랬는데 제가 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선배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다 그래서 후배한테 인사를 건넸다 그래서 저쪽에서 나를 친절하게 대할까요? 인간관계는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또는 조장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조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말 제가 뵐 때마다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나올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게 인간관계도 오직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한때의 선행으로, 한 번의 선행으로 그치지 않고 횟수를 더해서 친절한 말과 상대를 향한, 후배를 향한 관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모든 덕의 기반에는 반드시 그 바탕에 용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가 좋으면 다 친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개 가시면 이 분위기가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냥 여러분 신발 벗고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뭘 인사를 하겠어. 오직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한때의 선행으로 그치지 않고 바탕에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성품과 덕으로 연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워낙 잘 들으니까 내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도 약간 번외지만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그만둡시다. 반응도 신통치 않은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결혼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가는 책임 못 집니다. 보통 사랑을 해야지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아시는 거예요. 사랑 백날 해봐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맨날 확인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빠가 어떡하다가 엄마랑 결혼하게 되셨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떡하다가. 이 다섯 글자만 하면 누구든지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아빠가 어떡하다 결혼하게 되셨을까요? 물론 영화 보고 배우를 더 많이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에 대해서는, 탤런트에 대해서는 사랑만 하고 끝을 내신 거예요.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신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어디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빠가 사랑만 하고 낸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입각한 이해예요. 결혼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사랑은 그 정도 하고 고백을 연습하세요. 한 번만 걸리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걸리는 거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중간에 안 되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정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용기가 벌써 담겨 있지 않아요? 옛 어른들은 이걸 다 아셨어요. 누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죠? 아시는구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이러한 깨달음의 토대를 두고 나오는 격언인 거예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용기 있는 자가 미남을 얻는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요즘 청년들 제가 또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고백이 뭔지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고백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작 부려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무능하고 열등하다. 대단히 비성서적인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유교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지하는 것이 여러분 세대 몫인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넘겨줘서 굉장히 미안한데 여러분 세대 몫인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게 있어요. 유교에서 어떤 좋아하는 어떤 계승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성서적인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하면은 무슨 열등하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다면 성경은 반드시 고백한 사람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건 뭐야? 네가 내 취향이다 이런 말인데요. A와 B 사이에 두 분 사이에 결합의 연합, 결합의 근거가 취향이잖아요. 취향이란 말 알죠? 영어로는 preference라고 하는데 옛날에 다 배우지 않았어요?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두 분 사이의 결합의 근거가 취향이잖아요. 취향은 바뀌게 마련인데 취향이 바뀌면 결합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태로운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지 않아요.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고백한 사람과만 하라는 거예요.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고백이란 두 명의 자유로운 인격자 사이의 연합, 하나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에요.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 사실은 취향은 결핍의 또 반영이니까 고백이란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는 결정을 내가 드디어 내렸고 오늘 밤에 나는 당신에게 이 결정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백이란 뭐냐?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다. 이 결정을 내가 드디어 내렸고 이 결정을 나는 당신에게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있겠고 고백을 받을 때가 있겠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지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고백이 진짜인지를 가려내야 돼요. 소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폐기를 해야 될 영역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려 분별이 요구가 되는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고백을 할 때도 내가 속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기꾼은 대체로 자기가 먼저 속고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소위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고백의 진정성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The authenticity of confession, 고백의 진정성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백할 때 꽃다발 주고 뭐 선물 많이 주면 고백이 진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날 얘가 좀 흥분 상태에 있구나.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오늘은 좀 재정관념이 희박해졌구나.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 정의는 경계를 짓는 것을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경계 안에 있는 건지 경계 바깥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 그랬죠? 그러면 열이 또는 백이 전부라고 하면 백이 전부라고 하면 백 중에 98이라는 걸까요? 당신이 99라는 걸까요? 얼마라는 걸까요? 백이라는 거겠죠.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얼마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에 대한 자세와 판단을 통해서 고백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적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이건 정서적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 끝난 다음에 다 순서 마치고 댁에 가시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세와 판단을 통해서 고백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잘 들으시니까 제가 간단한 AS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백을 했다 그래요. 우리 후배한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저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좋지만 후배한테 고백을 하면 보통 어때요? 선배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우리 그냥 선후배 관계로 지내기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고백하기 전에 그 상대방 안에 그 친구나 그 후배 안에 나를 향한 그리움을 먼저 불러일으킨 다음에 고백을 건네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엇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겠어요? 당연히 나를 향한 그리움이겠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와서 여러분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지금 다 저를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표정이 내가 마음이 여려서 계속 강의를 못하겠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다 질문을 하네.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성품, 습관의 문제인데요. 제가 또 쓰는 다른 단어로 쓰면 관계의 근육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내가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그 다음 뭐 우리가 먼지가 되기 전까지 어디를 계속 방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때로는 가정도 방문하겠고 우리가 어디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이유는 상이하겠으나 형식적 이유는 동일한 거예요. 그곳에서 공급이 되는 어떤 것을 예상 또는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를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서 뭔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내게 찾아오는 것들을 아무 표정이나 생각이 없이 무표정하게 받는 것이 습관적으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정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받는 그 순간만이라도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을 받는다, 물 한 잔을 받는다 그 순간만이라도 상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또 여건이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습관을 꼭 기르도록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는 가정에서부터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 지금 집에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너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듣기 되게 쉬우니까 중립적인 장소를 하나 선택하시고 거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해요. 자주 가는 분식집이나 찻집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한 일곱 번쯤 들어갔을 때 주인이나 종업원이 여러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매우 반가워하면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을 느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여대가 이제 공릉동이라고 행정구역은 공릉동에 있고요. 보통 태릉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건너편에 사관학교가 있고 담 너머에 선수촌이 있고 또 이제 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육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삼육대는 위치가 조금 특이한데 정문은 서울인데 후문은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가게는 다 후문에 있는데 거기 가면 중국관이라고 하는 허름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가는 짜장면 3,000원, 3,500원 하는 집입니다. 가끔 갑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물 한 잔 주실 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방장 아저씨께서 주인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어디 가면 누가 보스인가를 좀 보거든요. 간혹 아저씨께서 홀에 나오세요.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저씨, 사장님 저는 모임 때문에 호텔에 있는 중국집도 가끔 가게 됩니다만 저보고 만약에 장소 선택을 제가 해도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 중국관을 선택할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세요. 드디어 언제부턴가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찾아봅시다. 사실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의 생각을 바꿔주는 언어를 건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까지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집안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은 아쉬운 거예요. 아,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이렇게 들어주면 내가 평소에도 행복하게 지낼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갖고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갔는데 그 친구도 참 잘 듣더라 그러면 너 거기 있지 뭐하러 여기 왔냐 그런다고. 근데 아주머니가 물 한 잔 주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별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과 한 번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이때 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횟수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감사와 세 번째 감사 사이에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또 더하죠. 다섯 번째 감사와 여섯 번째 감사 사이에 역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관찰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릴게요. 아주머니께서 우리 테이블만 서빙을 하시지는 않아요. 다른 테이블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쪽 테이블 손님들께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가 우리 테이블에 대해서 그리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루 8시간 일을 하실 때 환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가 보다고 살아요. 제가 지금 환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또 주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이 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것일까? 또 우리의 주제예요. 우리 교회 용어로 쓰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다수가 우리 청중이 교회에 다니는 청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언어보다는 일상적 언어를 선호해요. 여러분 뭐 은혜란 뜻도 아시겠지만 환대 또는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자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건네지는 호의 또는 혜택을 우리가 환대 또는 성경용어로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의 자격이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건네지는 대체로는 주시는 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의 자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건네지는 호의, goodwill 또는 혜택, benefit 이걸 우리가 환대 또는 은혜라고 하는데요. 얘가 무서운 거예요. 이걸 받기 시작하잖아요. 안 받고 살았을 때부터 먼저 대조해봐요. 뭐 40년, 50년을 또는 여러분 20년,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가 보다. 환대를 받기 시작하죠.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는 서서히 그건 사람의 기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의 일상이 사막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이 메마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살았으면서 갑자기 내 삶이 내 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부모님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환대가 오는 곳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리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아주머니를 테이블로 청한 것이 아닌데 우리 테이블에 더 자주 오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유에는 없는 행동이 없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주는 그걸 보는 재미도 쏠쏠한 거예요. 너무 목적에 사로잡히거나 더 나쁘게 호불호에 좌우되는 인간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주는 관찰하는 걸 즐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머니가 우리가 아주머니 안청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주방 가실 때 우리 테이블을 거쳐서 가시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가끔 지나가면서 물으세요. 뭐 좀 더 갖다 드릴 거 없을까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아주머니, 이 반찬이 진짜 맛있네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 마디면 충분할 때 두 마디를 건네지 않는 습관도 길러두면 좋아요.
여러분 저처럼 혹시 강사가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청중을 바보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한 문장이면 족할 때 두 문장 할 필요 없어요.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주방 가셔서 새로운 반찬 있잖아요. 따뜻한 거 많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 아주머니는 주방에 있는 것을 더 갖고 올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밤새도록 해도 되겠다 이 분위기는. 그래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도 괜찮은데 따라해 봅시다. 질문 중심의 학습. 제가 원래 이제 이걸 아까 뭐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게 안 나왔으면 그냥 본문 읽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읽으려고 했던 본문이 이런 본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하나님께 아뢰라. 네. 좀 더 구체적인 뭐 제안은 그냥 앞에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짧은 말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거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을 중요한 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드나듭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믿음을 실행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횟수를 더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적는 분들은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찰스 스펄전이라고 있어요. 19세기 설교가인데요. 1824년부터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아주 참 멋진 설교인데요. 제가 세 문장을 인용해 볼게요.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봐야 돼요. 이분이 구사하는 문장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세요?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이에요. 근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산책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가 도움이 됐어요.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무의식 중에 아마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겠죠. 교종의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그냥 공중에 새를 보려고요. 새를 봤는데 뭐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 다음에는 이제 백합화를 보고 싶었으나 학교에는 백합화는 별로 없고 개나리가 개나리 벚꽃이 피니까 개나리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나도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자연계시라고 불러요. 자연계시. 도움이 됐어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의 직업을 유통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옮기는 행위를 제가 유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에요. 다 베껴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거 곧바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피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생들 잘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못할 때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잘 못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잘 안 들어주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학생들이 떠들지도 않는데 원래 말이라는 것은 한 문장, 두 문장 차분하게 건네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제 노트를 보고 강의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왔나. 저는 저한테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습관이 생겼죠. 저는 제 느낌을 잘 안 믿어요. 제가 두 가지를 잘 안 믿어요. 제 느낌을 안 믿고 남의 의견들을 잘 믿질 않아요. 그냥 3주 내지 석 달한테 넘겨요. 다 없어져요. 저는 뭘 믿느냐. 시간과 횟수의 검증을 통과한 것들만 신뢰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적용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할 때는 어떤 걸 신뢰해서 강의 자료를 쓰느냐 이런 질문인데 옛날에는 곧바로 강의했다가 피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은 내용을 읽잖아요. 물론 노트에 잠깐 적어두지만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봐요. 반응을 봐요.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내요. 반응이 좋으면 이제 학교 와서 조교들한테 이야기를 건네죠. 네, 아까 내가 얘기한 이런 조교들.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전공 수업에 가서 하고 그래도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반응이 안 좋아서 그때 끝내지만 아 정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가 다 늪이에요. 그때 하고 다 끝나요. 드물게 그때도 반응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또 따로 노트에 필기를 하고요. 학교 바깥에 특강을 부탁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얘기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회 가서 다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것들을 이미 다 뺐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낙 잘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단어들과 문장들, 구절들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수십 단계 이상을 거쳐서 살아남은 애들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다 잘 됐지만 이제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여기 혹시 조는 분이 한 분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말씀은 안 드리죠. 속으로만 생각해요.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인간이 문제.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오늘 내가 산책을 했는데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하라는가 봤더니 제가 그런 것을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그때가 97년이었으니까 벌써 20년 전이네. 자꾸 우리 둘이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니 너무 많이 없어진다는 거야. 일단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적어두고 온 거죠. 거기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죠. 제가 적어두고 왔더니 아내가 또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그 당신 얘기가 멋은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야.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또는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냥 보면 모르냐. 만약에 개나리가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떤 얘기들은 해놓고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우연히 아내와 주고받은 그 대화 덕으로 제가 또 그때까지 그때 제가 30대 중반쯤이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구습의 대체에 있다는 것을 제가 길게나 일지라도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학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해의 시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오해를 시정하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물체나 사람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되거나 아니 빛이 발산하는 것이다, 발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또 그때 이후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면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인간들이 소리를 높이고 새를 규합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사례가 있나?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당연히 막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여러분은 저만큼 조명이 없는데도 우리 그 사이에 밝아진 친구들이 많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여러분 좋아하는 적용을 하면 제가 학생들에게 그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다 얼굴값 한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럼 어떤 학생들은 또 저한테 뭐라고요? 교수님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지금은 믿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범주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외모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외모에 관계돼서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얼마나 오랫동안 사귈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라. 석 달 사귀고 헤어질 것이라면 지금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한 애가 낫다. 그러나 10년, 20년 수명이 긴 사랑 결혼을 하거나 좀 더 욕심을 내서 아이가 낳은 아이를 또 안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면 20년, 30년 뒤가 더 멋있어질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친구들을 잘 발견을 하거나 발굴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차후에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교수님, 어떤 애랑 결혼을 하면 10년 뒤가 더 멋있어질까요? 그러면 그때 제가 대답을 하죠. 몇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급적 얼굴이 밝은 사람을 주목해 보도록 해라.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집안 어딘가에 염려거리나 문제가 있는 가정일 가능성이 있다. 참,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색깔 갖고 뭐라 그런 애들 있어요? 나는 잘못된 거야. 특별히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얼굴이 밝은 친구들 있으면 잘 주목해보는 거 괜찮다. 잘하면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사람이 불행할 때도 행복할 줄 알아야지 행복할 때도 행복해지는 거다. 특별히 좀 언짢을 때 손해볼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된다. 그걸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착한 일이라는 건 선행이다. 손해볼 때, 억울할 때 어떻게 나오냐,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어떻게 나오냐,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어떻게 지시는가, 그걸 성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의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더 듣고 싶어 할 때 끝내야 손님이 또 온다 그랬어요. 시 하나 읽고 끝내겠어요. 시 하나 외우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협업하는 게 더 잘하는 건데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참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본문으로 마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청년들을 이 자리에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신앙적 용기 가운데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환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 환대 가운데서 과거와 실패, 메인바에서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옮기다가 그 언젠가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셀원들, 조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배님들, 그 사랑의 수고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